BCD 입력 장치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값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값으로 뭐 깜빡이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은 디지털 스위치 연결을 해놓고 디지털 스위치에서 1번 슬롯에 연결을 해놨고요. 아까도 보여드려서 알겠지만은 BCD 타입인 거죠? 잘안 보이네. 스위치를 돌려보면 1이면은 그냥 1값이 뜨는데 얘를 지금 하나 올리면 10, 하나 더 올리면 11, 3일 때 11, 4일 때 100, 5일 때 101, 6일 때 011, 7일 때 111, 8일 때 100, 9일 때1001, 10일 때는 1000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1이면은 100, 그러니까 0001, 0001,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BCD 입력기가 어떻게 신호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 값을 읽어 드리려면 지금 이제 11 값이 들어와 있다면 BCD2, 이걸 실제 계산을 하려면 BCD2 int라는 게 있다는 거죠. BCD 타입을 int로 갖고 오는 건데 실제 BCD 네 자리면 숫자 한 자리가 4비트를 먹기 때문에 16, 16자리를 다 쓰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기서 9199를 만들었다. 9000, 아니 뭐 8888로 하겠습니다. 8888을 했다. 그러면은 16개를 다 쓰죠. 1000, 1000, 1000, 1000 이렇게 다 쓰는 거죠. 이 값을 실제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int 데이터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BCD2 인트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 거는 16비트를 다 쓰기 때문에 iword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iword 0.1.0 1번 슬롯이니까요. 이 값을 입력값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네, 이렇게 입력 값은 들어온다는 거죠. 888 값이 숫자 값으로, 인트 값으로 8888은 된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목표 값을 뭐 이렇게 세 개를 해놨다. 그럼 이제 입력 값이 3인데, 뭐 입력 값 3이라고 해놓고 스타트를 하면은 램프가 세 번만 깜빡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푸시 버튼 1번, 요거를 IX, 네, 000으로 해놓고 뭐 플리크 타이머 써도 좋고 한데 또 추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온딜레이 타이머 두 개로 쓸게요. 여러분들 까먹었을 테니까 램프 이론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요. 플립플롭 플리크 지가 알아서 오픈하는 거? 플리크 타이머 있었잖아. 까먹었어? 그걸 써요 그럼. 여기 우리 APP에서 추가한 다음에 플리크 타이머라고 여기 있었죠. 그거 TMRFLK 우리 수업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TMR FLK. 그래서 온타임, 오프타임을 만약에 똑같이 0.5초로 하겠다. 그냥 변수로 하겠습니다. 유타임, 유저타임에서 초기값 T샵 0.5S. T샵 0.5S. 요것도 유저타임, 요것도 유저타임. 뭐, 리셋은 뭐 지금 안 걸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램프 1이라고 합시다. 네, 램프 1을 QX 0.2.0에다가 연결을 한다 치고요. 개수를 세야 되는데 램프가 꺼지는 걸 세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램프가 이제 온오프 하면은 요 꺼지는 걸 세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티브로 잡을게요. 램프 1번을. 그래서 CTU.
근데 여기서 설정값을 우리가 입력값으로 잡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 여기다 입력값, 입력값.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리셋. 이렇게 하면 여기도 카운터도 리셋. 요것도 리셋. 여기 자기유지 해놓은 것도 요것도 리셋.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돌려보면 이게 단데요. 열었다. 아, ET네, ET. 잘못됐네요. V죠? Q, Q죠. Q죠. 그래서 지금 목표 값이 3인데, 5로 해볼까요? 5 값을 하니까, 입력값이 5가 됐고 어카운트에 입력값이 5가 그대로 세팅이 됐죠. 그래서 깜빡이를 스타트 배선을 안 했네요. 제가 잠깐이면 됩니다. 7번 그라운드 라인 하나만 우샤.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걸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됐죠? 다시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질문이요? 이거 뭐 프로그램 필요 없죠? 네. 간단하니까.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고.